Hi, I'm Ankur, and this is Unche's Star Diary, episode 33 with NMIX. So let's check it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they are available on Patreon. Link in the description for the Seraphim, I think, the Knowing Bros episode, and some other videos are there if you want to check it out. 제 33번째 일기, 2024년 1월 26일. 오늘은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은스타 최다 출연 게스트 규진. 규진 씨가 멤버 언니들이 and Salyeon, I think.이랑 놀러 오는 날이다.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된다. 재밌게 놀아봐야지. She's wearing Gryffindor outfit. 은채 스타일기. 짠. 아와라 컨테 아브라. 은채 스타일기. The Harry Potter music. That's the Harry Potter theme, right? 지네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Wingardium Leviosa. 아와다 카다브라. 아와. 여러분, 르세라핌 컴백합니다. 와. 2월 19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February 19. 트레일러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꼭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있는 액션 씬이 있거든요. 네? The hell? 드디어 하나씩 공개가 되니까 okay.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제 곧 That looks so real. Like I'm sure they like used a stunt double probably. Like that was not Unche falling, but because that looked too good. 드디어 하나씩 공개가 되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제 곧 이곳에 또 르세라핌 멤버들과 함께 올 생각에 너무 설레고 빨리 컴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채 스타일기에 제 친구인 규진이가 제대로 이제 컴백을 해서 다시 나오는데요. 특별하게 언니들 두 명과 함께 오는 날입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 잠시 갔다 오느라 없었잖아요, 촬영이. 오늘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가보는 그 대기실.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yes. Since she went to the corridor. 찾아가는 게 오랜만이지 않아요? 뭔가 다 오랜만인 것 같아, 항상. 할 때마다 오랜만인 느낌이네요. 한동안 그 대기실에 들어가는 그 긴장감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시작되었다. 오, 여기 오랜만에 오고 와본다. 오, 엔믹스 주인공들. 안녕하세요. 이제 컴백했는데 I guess they are very close. 제가 맞아요. 축하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같이 우와, 해리포터 가볼까요? 가볼까요? 맞아요. 언니들과 함께라서 든든하시겠어요? 그럼요. 싫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언니들이랑은 처음 나오니까 네, 되게 설레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생일이시죠? Birthday. 혹시 규진이가 오기 전에 어떤 프로인지 좀 뭔가 얘기했던 게 있나요? 은채님과 엄청 친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느낌으로 맞아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규진이가 처음 출연했던 게 10개월 전이래요. 와우! 네, Running Like This 할 때였는데 그때가 3회였는데 오늘이 33! 네? 30 에피소드를 했어요?
그때 그 뭐지? 대기실 갔었는데 릴리 선배님이 너무 인사를 잘해주셔가지고 그 릴리 선배님 댓글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자다 일어났는데도 일어나서 인사해준다고. 아 맞아 맞아. 어떻게 하셨대 자다 일어나고. 맞아 인사해준다. It looked kind of obvious.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자다 일어. Yeah. 일어났는데도 like, 일어. Maybe because of Haewon. Haewon looked really sleepy, right? 일어나서 인사해준다고. 아 맞아 맞아. 어떻게 하셨대 자다 일어나고. 들켰다. 어떻게 하셨대. 인사 되게 잘한다고 유명하시잖아요. 아. 저도 항상 느꼈거든요, 뭔가.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릴리입니다. 음악 방송이나 어딘가 가면 항상 목소리가 들려오는 인사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리액션을 이렇게 잘해주신다니. 근데 또 순수 광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Pure madness. 순수 광기? 광기? 너무 순수하다 못해 약간의 이제 그 순수에서 나오는 어, 그 광기가 그, 있어요. 맞아요. 네. 좋다. What? 다행이다. 만족하시나요? 아, 네네네. 순수 광기. 감사합니다. 좋은 별명. The crazy music. 그리고 릴리 선배님이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이 엄격하셨어요? 단어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들은 게 너무 엄격하셔서 광기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어떻게 그래서, 말해요, 그럼? 그래서 방귀 말고 바람. 아. 와우! 냄새 나는 바람.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졌어요. 가족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해서. 바람. 바람이긴 하죠. 똥. 아, 진짜 왜 이래. 좋아해, 진짜. 야, 좋아해. 너 다 되겠어. Yeah, she likes parts. 나 바람 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냥 그런 느낌으로 했어. 그런 느낌. 그리고 사리님이 어린 시절에 유난히 너무 예뻐가지고 또 예쁜 아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와.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예뻐. 아니, 와, 너무 예뻤어. 똑같이 yeah, 생겼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어, 진짜요? SNS에서 많이 봤는데. I mean, she must have released it herself, right? These pictures don't just end up on social media. Like, she must have released 너무 예쁘다, it 라고. on Bubble or something.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 진짜. 감사합니다. 눈이 어떻게 이렇게 커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진짜 어렸을 때 나온 거여가지고 저도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회사에서 뭔가 아기 때 일화 이런 거 있는지 알아와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저도 엄마한테 그때 처음 누른 거여서 예쁜 아기 대회는 어떤 분이 채점을 하시는 걸까요? 오야! That must be an interesting contest. Like, whose baby is the prettiest? Like, they must lie so much. Oh, this baby looks good. Yeah, this looks much better. This looks better than that. So they just can't call babies ugly, right? They have to say, oh, this is prettier, pretty, but this is prettier. Like, 네, 갑자기 궁금해서 진짜 정말 궁금해요. 근데 엔믹스에서 유일한 아이예요? 맞아요. 처음에 진짜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인간극장 봤는데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쉽게 볼 수 없는 그녀의 몸개그. 네, 많이 뭔가 엔믹스화 돼가고 있어요. I mean, you are hanging around and extroverts. But also because you are around people who are comfortable, even when you are an introvert, you act like an extrovert. 아무래도 이제 엔믹스화. 엔믹스다 보니 네. 나보다 더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막 조바심 들어요? 아, 그래서 와, 이 언니 제대로인데? 아, 너무 웃겼어. 그리고 사리님이 음악 중심 MC시잖아요. 맞아요. Yeah, your rival. 저랑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작년. 맞아. 네, 작년에 맞아. 시작했는데 약간 오빠들이랑 동생, 여동생 맞아. 같은. 맞아요. 오늘 되게 재밌어요. 뭔가 대본이 되게 귀여운가 봐. 맞아. 되게 뭔가 좀 귀여운 꽁트를 꽁트, 많이, 맞아. 많이 짜주세요. 되게 민망할 때가 많아. 맞아요. 혼자서 하고. 맞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럼? 지금보다 초반이 더 꽁트가 진짜 훨씬 많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막 샤라라라라라 이게 있었는데 혼자 너무 민망해서 하고 웃고 하고 웃고 했었던
팬분들 놀릴 것 같아. 엄청 맞아요. 놀렸죠? 엄청 놀렸어요. 네. 진짜 엄청 놀렸어요. 엄청 놀렸죠. 엄청 놀렸어요. 아 이제 버블 했다가 이제 언니들이랑 녹음해서 맞아. 제 대본을 녹음해서 올리고. 진짜 멤버들이 귀여워요.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예요? MC 하면서 되게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하면서 오! 이 노래 좋은데? 하면서 막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이런 게 맞아. 설윤이 MC하고 나서 잘 모르는 노래가 없고 맞아요. 맞아. 그 주에 나오는 노래들을 이제 다 알게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MC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저는 네 especially as an introvert 거를 좀 더 놓아야 되는데 그게 살짝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오늘도 두려워요 사실. 은채 씨는 매번 마법을 부리고 있지 않나요? 제가요? 네 예금주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이요. 네 그리고 엠믹스가 요즘 대시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딱 연습실에서 봤거든요 뮤비를. 너무 중독성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딱 그 두 건 쓴 책장으로 딱 처음에 춤을 추는데 오, 이렇게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끔 막 연락하면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야, 너잖아. 세 분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제일 신경 썼나요? 이 안무가 상당히 강력 조절이랑 느낌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살리면은 이 노래는 맛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 맛을 살리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네. 등에도 올라타던데 막.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릴리안이가 맞아요. 합 많이 합 맞추는 것도 아 이게...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요? 그 파트 있잖아요. Right now? 어떤 파트? 아, I just wanna continue my pace. 해주면 안 돼요? 아, 알겠어요. 여기 보면 되죠? 바로 해줘, 바로 해줘. 해야지. 이런 거 안 뺀다고. 잘 봐, 은채야. I just wanna continue my pace.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파트 뭐예요, 각자? 저는 규진이의 2절 처음 시작할 때 언제나 옆자리는 비웠나 하는 파트가 있는데 맞아요. 안무 착하고 떨어지고 게 처음 녹음할 때 들었을 때도 너무 멋있게 너무 잘 불러서 그때 딱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라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어머 나이스 와라 인기쟁이 인기쟁이. 아무래도 본인이 잘 살려가지고 아유 뭐야 언제 그랬어. 봤죠? 봤어요. 너무 멋있어. 보셨구나. 봤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은채 괜찮아요? 계산을 얼마나 보는 거야? It probably wasn't 은채. Come on.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이렇게 아니 아무렇지 않아. 진짜. 저희 이지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답니다. 멤버별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없지만. 대박. 와, 그만. 스포해주세요. 스포요? 스포 재밌어. 어려운 질문. 아, 저희가 그 LA로 출국할 때 완전 꽁꽁 싸매고. 아, 맞아요. 오케이. 봤어요. 반클럽에 완전 꽁꽁 싸매고. 네, 완전 꽁꽁 싸매고 갔거든요. So, 뭐 그만큼. Yeah, 아, you changed your hair color. 그렇다는 거겠죠, 뭐. 궁금하시겠다. 진짜 궁금하시겠다. 나도 궁금하다. 나도. 2월 1일. She's not wearing a wig right now, right? Like, I can't tell if that is a wig or not. Probably not. 19일. 2월 19일. 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월 19일. 좋아요. 9일. 엠믹스 분들이 스타에게 나온다는 소식에 아주 많은 엔서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질문.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은채가 규진이한테 먼저 연락 안 한다고 서운했는데 요즘엔 규진이가 은채한테 먼저 연락하나요? 아니 근데 네. 내가 먼저 항상 잠깐만 제가 연락 안 하면 이거 연락 안 하나? 야 생각해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라야 어머 어떻게 나 진짜 나 진짜 아니, 하긴 너무 하는데 하다. 하긴 하는데 어 사실 저도 잘 안 해요 얘한테만 뭐라고 하게 할 수 없어 아니야 근데 우리 서로 가끔 이렇게 생일 때 연락하지 않았어? 그치 생일 때는 당연히 연락하지 그러니까 생일 때는 서로 연락하고 선물도 이렇게 주고 맞아요 네 You message each other 아 귤 귤 아니 귤 귤을 한 아 맞아 귤 box of tangerine like as a birthday gift 빅박스를 보내줘가지고 저희 연습실에 갔더니 하루 만에 다 사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 같이 그리고 다행이다 그 키링 맞아 키링이랑 고양이 키링 나랑 커플이야 지금 생일 때 뭔가 약간 야채를 좋아하고 그런 건강한 걸 좋아하니까 뭐 립밤인가 핸드크림인가 이런 거 맞아 좋다 연락 잘한답니다 저희 꾸라 언니한테 에어팟 선물 받은 은채가 부러웠던 지우 언니한테 에어팟 케이스 선물 받은 규진이 혹시 은스타 출연 이후에 새롭게 언니들한테 받은 선물 있나요? 언니들한테 케이스를 많이 많이 주시네 폰 케이스를 진짜 종류별로 받고 맞아 진짜요? 또 종류별로 받고 지우 언니가 또 맥스 케이스 사줘서 뭐야? 케이스 부자네요? 근데 사실 내가 언니들이 이제 뭐 받고 싶어 물어보면 이거 케이스 언니나 사줘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케이스 사줬던 것 같고 How many cases do you actually need? Like you probably only use a few a year, right? Like 단신 요거 되게 많이 즐겨 하거든요 베스방 같은 걸 항상 선물해줘요 아 진짜? 1년 네. 예 네 저요? 저는 편지 편지 새해 대거 윤진 언니가 손편지 와 손편지를 12월 31일 새해가 됐는데 뭔가 그걸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새벽이었어요 새벽 감성 그래서 새벽 감성 울면서 복도 나가가지고 언니 방에서 이랬었어요 Did you wake her up? 편지? Was she sleeping? 저를 보면 언니의 옛날 모습이 생각나서 약간 그때 했던 고민들이나 뭔가 그런 걸 안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와, 그런 스윗거리시다 대박 다음 질문 아무도 그 박진영 PD님 번호를 모른다던 우리 막둥이 때 혹시 아직도 모르시나요? 방송 나가고 알게 됐다면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그리고 은채는 방 의장님 번호 알아? 가끔 연락해 아 저요? 황의정 PD님이요? 카톡은 있는데 카톡은 해요 잘 네. 어때요? 아직 없으신가요? 저희는 아직 You can, 네. you can just ask him, you know? Like, why not? 왜요? 아니요 So basically you have no contact with JYP, okay? 꼭 이번에 뵈면은 꼭 전화번호를 따고야 말겠습니다 올해 목표 올해 목표 네. 그 중에 하나 우와 이번에 다음에 만날 때 물어볼게요 좋아요 은채 새로운 스타 친구로 JYP가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 와 막둥이들이 서로 소개해주자 어떻게 소개? 어떻게 소개? JYP? 어떤 분이신가요? 아 저희 긴장한다 친하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피디님은 Yeah, I'm sure it will be fine. Like, didn't like a lot of older idols have come, right? Like, so I don't think age is going to be a factor. he can come. Like, I'm sure. 너무 it will be fine. 상냥하고 친절하게 되게 잘 대해주시고 약간 네, 약간 이렇게 수상소감 아니죠 지금 여기 나면 어떨 것 같냐고요? 감사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팀님은 어떤 환경이든
바로 잘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은채님의 MC 스타일과 맞게 좀 더 편하게 외교를 보시면서 find the better picture of VIP 잘 함께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오, 꼭 초대해 주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네. I'm still waiting for Twice on the show. Like hopefully when they have a comeback now, they come on Unche Star Diary. At least Nayeon or someone. 서린이와 은채 둘 다 음악 방송 MC를 맡고 있는데 서로를 위한 꿀팁 공유하자면? 꿀팁. 꿀팁이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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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이 입장이. 진짜 나도. 꿀팁. 맛집 맛집. 저희는 음악중심 네. 주위에 그 유부초밥집이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는데요. 두부 유부초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두부 유부초밥. 오.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다른 유부초밥도 있어요. 유부초밥 좋아요. 좋아요. 네. 뭘 추천해줘야 되지? 뮤엔 근처에 붕어빵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동색권이구나. 동색권은 요즘 흔치 않잖아요. 그니까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꿀팁 MC로서의 꿀팁인데 좀더 성장해서 다시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규진의 은스타 출연은 이번이 세 번째인 만큼 규진은 은채의 MC로서의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은채가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Yeah, tell her what to improve upon. Come on. 잘하셨나요, 저? 근데 그 뭐지 3화 때보다는 훨씬 스무스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우리 은채 1년 사이에 성장을 하였구나. 교과서 같은 답변을. It does. And what can she improve upon? 진심이에요. 은채가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yeah. 물어보셨는데. 은채요? 개선점이야. 울겠다, 울겠어. 나한테 왜 그래? 너무 귀여워서 귀여움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했다. 감사합니다. 조절하겠습니다. 파티 팬.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질문들도 많이 여쭤보시고 정말 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영상으로만 보던 이 여기에 와서 제가 스타일 한다는 거에 정말 뭔가 되게 신기했고요. 두 눈으로 이렇게 둘이서 꽁냥꽁냥 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데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되게 귀엽네요, 둘 다. 벌써 세 번째 출연이라는 거에 되게 놀랐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실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대시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야무져요. 야무져요. 야무져. 그리고 우리 은채 2월 19일 컴백 Easy. Was that name revealed before? I don't remember that. Come back easy. Okay. Easy on February 19th.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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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날씨 조금 추움. 오늘은 규진이, 릴리, 서류님과 함께했다. 규진이도 오랜만에 만나고 릴리, 서류님과도 처음 이야기해봤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대시 화이팅! 오케이. Yeah, it's over. That was fun. I enjoyed it a lot. I hope you did too. If you did, like and subscribe.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or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they are available on Patreon. Link in the description. Thank you for watching. Bye. I will see you in the next episode.